강원도 횡성군이 2022년 주요 성과와 신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청에서 김명기 횡성군수가 주관한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민선 8기 주요 성과 보고 가운데 복지 분야 성과로는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슬로건으로 진행한 여성 친화도시 2단계와 평생학습도시의 재지정이 보고됐습니다. 이어서 올해 복지사업으로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과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및 초중고등학생 버스요금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특화체험장 조성과 대학생 등록금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 올해는 교육 분야와 결합한 복지정책 진행 의사도 밝혔습니다.